2022년 9월 3일 초딩 전쟁으로 인해 현무국군들이 지금 숲속으로 향하고 있다. 지금 현무국군은 지금 현무나라 식구들을 돕기 위해 지금 탐험을 하고 있다. 산 속에서는 항상 마스크가 필요했다.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나 초딩전쟁에 참여한 안친한 새끼들은 모두 야나노태선 1호선 국군을 괴롭힐 예정이었다. 2022년 9월 5일 월요일 울복단을 가지고 싫어하는 시키들한테 복수를 참전할 우리 현무국군들이 지금 산 속에서 어떤 무기를 찾고 있다. 그러나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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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무언가 일어난 것 같은데? 방금 뭐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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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싫어하는 애들이 덮치기 위해 지금 덮칠 예정인 지금 현무군들은 고상부태를 하고 있다. 현무국군은 급기야 탱크에 탑승했고 급기야 다른 곳으로 전진을 하여 참교육을 하려 했다. 지금 현무국군은 저 못생긴 새들을 죽이기 위해 다시 이곳을 참전하였다. 현무국군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이니 헛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현무국군은 계속 이 숲속을 탐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2022년 9월 3일 또다시 북쪽으로 향하는 현무군 현인치 118동 앞 우리로 현무군들은 급기야 벌레를 마주쳤다. 야 뭐야 벌레 와 다시 남쪽으로 구출해야 한다. 벌레 겁나 웃겨. 현무군은 남쪽에 북쪽으로 향한다. 남쪽의 북쪽은 유지센터의 앞이었다. 그러나 전쟁을 하는 도중 이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 지금 우리로 다른 곳으로 참전하는 현무군 바로 이 숲이었다. 전에는 현무건율 휴게소라고 만들어진 곳이었다. 숲에 들어가기 위해 현무군의 허락을 맡겼습니다. 지금 현무군은 현재 2022년 9월 3일 구상부채를 다시 하기 위해 또다시 남쪽으로 향하기 위해 지금 현재 후퇴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 싫어하는 희들이 지금 덤비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현무군은 이쪽 현무군에 많이 사용하던 흙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나뭇가지를 획득하게 되는데 그렇게 결국 나뭇가지를 잡지 못하고 다시 후퇴를 한 현무군. 그러므로 한 창고에 가게 되었다. 거기에는 저 미니들이 사용할 자전거가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현무군이 지금 또다시 치고 있다. 그러므로 또다시 이쪽으로 향해야 됐었는데 이쪽 인디라인으로 향하는 현무군. 무슨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거침없이 현무군이 117동 12라인을 향한다. 12라인에 도착한 현무군은 급기야 탐색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12라인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므로 자신이 잃어버렸던 자전거를 찾게 된다고 결심했죠. 그치만 없었습니다. 어, 뭐야? 아니네. 어, 아닌가? 아니네. 약간의 자신의 자전거에 촉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역시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북쪽으로 다시 오게 된 현무군은 또다시 저 못생긴 키들한테 또 덤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남쪽으로 후퇴하는 현무군. 지금 남쪽으로 후퇴한 현무군. 현무군은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그렇게 현재 자신이 살던 117동 3사라인에서 6.25 전쟁이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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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못생긴 키들을 죽여라!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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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현무군이 치고 있는 상태. 지금 다시 자신을 죽고 후퇴해야만 하는 상황. 그렇게 자신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드디어 로비층 117동 3사라인으로 다시 후퇴하는 현무군. 자신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죠. 아파트 단지 내 로비층에 도착한 현무군. 로비층으로 후퇴한 현무군은 지금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었다. 결국 결정을 했다.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된다. 현무군은 결국 자신의 집으로 후퇴하게 된다.
그렇게 자신의 집에 도착한 현목고는 문이 열립니다. 이후 문이 열리자 현목고는 자신의 집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10분 만에 전쟁을 끝내고 온 현목군. 우리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전쟁, 초딩. 초딩 전쟁은 이 아픈 역사를 되잊어버릴 수 없다. 제작 지원 야마노테선 1호선 광고 협의회.